특별감찰관 내지는 네.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좀 시스템적으로 보좌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? 뭐 저는 그 임기 초부터 감찰관은 이제 국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 그럼 대통령실은 받는 거 제가 저 사람을 뽑고 뭐 저 그 채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.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민정수석실이다 뭐 또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제도든지 간에. 만약에 어떤 비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후에 감찰하고 하는 것이지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가지고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박절하게 막지 못한다면은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거는 저나 제 아내가 이런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어떤 그 좀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네.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고 어쨌든 이런 제2부속실을 비롯한 그런 제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네. 이슈 가지고서 네. 부부싸움 하셨어요? 전혀 안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